느낌이다. 오늘 선물을 받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요 캣타워는 솔직히 제가 역대까지 본 캣타워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딱 완전 제가 좋아하는 색깔에 완전 저희 가구들... 아, 뭐야 이거! 아씨 또 딤섬 만들어놨어. 제가 영상 올리기 전에 상세 페이지를 확인했는데 수익금의 일부를 국민들 고양이 추어우에 기부한다더라고요. 이거 제가 대학생 때 만들었던 동아리인데 진짜 우연인지 아닌지 진짜 신기하네요. 색깔은 고무나무랑 아카시아랑 물풀의 나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거는 색이 가장 진한 물풀의 나무예요. 저는 원목이라서 비쌀 줄 알았는데 가격보고 약간 충격 먹었어요. 진짜 저렴하지 않아요? 이 정도 퀄리티에 저 가격이면 진짜 너무 싼 거라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집사님들은 이번에 펀딩 진짜 꼭 해주세요. 이거 캣타워의 또 하나의 장점은 조립이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스테인이 아니라 오일로 마감해가지고 더 예뻐요. 그리고 이거 다 원목입니다 여러분. 합판 이런 거 아니고요. 그러면 애들이 여기 올라와서 여기 밟고 그리고 여기 약간 이렇게 파여있거든요. 여기로 올라와서 이 위에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잠깐만 완벽합니다. 농구와 이 나무 색깔이 똑같습니다. 니가 근데 왜 이렇게 화났어? 응? 왜 이렇게 심통났어 표정이? 빵땡이 같아 빵땡이. 사람 아기가 안 돼. 근육 진짜 많은데 대동석 팔 근육 장난 아닌데. 저 팔 뒤에 저 근육 뭐야 저거. 슬라이. 저 네 짐섬 치워 빨리. 저 빨리 치워. 지금 저희 집도 되게 지금 이미 고양이 가구로 포화 상태인데 지금 이게 공간 차지 제일 덜 하고 있거든요. 이게 가로랑 저기 밑에 안으로 깊이랑 다 되게 작아가지고요. 요거는 원룸에 놓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앙팡이가 원래 새로운 거를 정말 무서워하는데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거는 우리 앙팡이가 요거를 가지겠다는 뜻입니다. 우리 앙팡이가 약간 독재하겠다는 느낌인데 저색이 또 올라오네. 되게 예쁘죠? 진짜 무서운 거 같아. 아이고 잘해! 아이고 잘해! 아이고 잘해! 아이고 잘해! 아이고 잘해! 좀 완벽한 한국기다. 아, 큰일 났다. 아이씨, 저희 제일 더러운데, 우리 집에서. 어우, 씨. 동네야, 에어컨 부서진다. 아, 진짜. 동생이 좋은가 봐요. 영재가